제품 공부라든가 이런 거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많은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들이 왜 제품 공부를 많이 시키는 줄 아세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왜 이 제품이 이렇게 비싼가를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공부하지 마세요. 저 이 제품은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할인 매장 가가지고 물건 살 때 공부해가지고 사요? 공부를 안 하고 파는 게 훨씬 더 좋아요. 내가 써보니까 좋더라. 이게 비싼 게 아니니까 내가 써보니까 괜찮아. 그러면은 그냥 팔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파세요. 2,900원짜리 치약을 파는데 무슨 공부를 해가지고 파냔 말이에요. 공부하지 마세요. Attitude is everything. 태도가 모든 것의 전부다.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태도가 달라지려고 하면은 일에 미쳐야 되는 거예요. 미친 사람만이 미칠 수 있다고 그러죠. 불광불급이에요. 미치지 않으면은 미칠 수가 없다. 도달할 수가 없다 하는 거예요. 한 달에 3천만원, 5천만원씩이 내 통장에 들어온다고 하면은 들어오면은 여러분은 미쳐요? 안 미쳐요? 미쳐요. 미쳐버리지. 그러니까 그게 주머니 속에 들어온다고 확신을 갖기만 하면은 여러분들은 미치게 돼 있어. 미치기만 하면은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미친 듯이 해낼 수 있어. 거기에서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없는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정말 성공한 나의 모습을 그리면은 내 삶의 태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성공자의 자세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태도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보고 사람들이 끌려오게 돼 있는 거예요. 내가 얘기를 했는데 안 끌려오더라. 얘기하다가 안 되면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뭘 하고 다니냐면 안 되는 걸 확인하러 다니고 안 된 거 확인된 걸 스폰서한테 보고하고 자빠졌는 사람들이 있어. 그런 사람들이 되겠냐고. 되는 사람들은 이거는 되게 돼 있다. 나는 될 때까지 한다. 나는 3천만 원, 5천만 원을 버는 사람이 반드시 돼야 된다. 그래서 정말 부모님도 내가 잘 모시겠다. 부모님 20만 원, 30만 원 용돈 드리는 것이 아니고 200만 원, 300만 원 생활비를 드리겠다. 어려운 친구들을 돕겠다. 가족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겠다. 이게 속에서 넘쳐나야 되는 거예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은 그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용광로처럼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이 애터미 사업을 해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3천, 5천을 버는 성공자가 되겠다고 여러분들이 매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에? 이놈아! 마살주얼은 어찌하면 말을 팔 수 있습니까? 간단하다. 도사가 되면 된다. 간절하게 말 팔 생각만 하면 미치지. 불광불급. 미치면 미치고 못 미치면 못 미친. 미치면 도사가 된다. 말장난. 나 그거 하러 온 거 아닙니다. 이놈아, 내가 양반이냐? 말장난 나부랭이나 하게? 네가 의금부에 잡혀갔는데 오늘 중으로 말을 팔아오면 살려주고 못 팔면은 죽는다. 그래도 못 팔겠느냐? 말 파는데 말을 다 알아야 되는 건 아니야. 알면 좋은 거지. 이거 못 팔면 네 새끼들이 다 굶어 죽는다 생각하면 간절해진다. 간절해지면 다 도사가 되게 되어 있어.